회전기차로 들어갔고요. 들어가서 돕니다. 돌고 여기서 내가 옆으로 빠지는데 오 이런 자전거가 거기 이쪽으로 돌지 말라는 진입금지 표시 없지만 이거 지시 위반입니다. 회전기차는 당연히 다른 차 가는 대로 가야죠.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. 몇 대 몇입니까? 자전거가 잘못했어요. 그리고 자전거는요. 아니 왜 여기로 온대요? 저 앞에 보면 횡단보도도 있어요. 네. 여기 횡단보도 있는데 저 횡단보도로 왔는데 굳이 왜 이렇게 왔을까요? 자전거 왜 이렇게 왔을까요? 자전거 역주행입니다. 블박차는 잘못 있을까요? 아, 좀 헷갈립니다, 이거. 86%는 100대 0이다. 14%는 7을 대줘야 된다. 86%는 자전거 역주행. 저 100% 잘못이지. 14%는 7을 대줘야 된다. 어렵습니다. 어려워요. 자전거가 빠르게 온 건 아니에요. 블박차가 100대 0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. 100대 0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. 여기서 돌 때, 여기서 나갈 때? 나가는 쪽을 조금만 살폈더라면. 근데 여기서 거꾸로 오는 자전거 있으라고 예상을 못한 거죠. 아, 100대 0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면서 2차에 가려졌다가 옆으로 탁 나갈죠? 나갈 때 시야가 안 됐는데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. 과감한 판단은 100대 0으로 볼 거고요. 꺾을 때, 이럴 때도 꺾기 전에, 예, 회전기차 천천히 돌고 있었으니까, 천천히 돌고 있어서 꺾기 전에, 딱 꺾었을 때, 앞쪽을 한번 봤더라면, 아무것도 없겠지 생각하지 말고, 가끔 술 먹고 사람들이 걸어갈 수도 있잖아. 그런 측면에서는 블박차한테도 한 20%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회전기차는 천천히 돌자는 차들이, 그래서 나갈 때도요, 좀 항상 시야 확보를 하고, 그러고서 틀어나가십시다. 100대 0으로 보이면서도, 블박차한테도 일부 잘못,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